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의 김준수라고 합니다. 오늘 심방세동이란 무슨 질병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상 심장박동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심장 모형 그림에서처럼 심장 내 동반결절이라는 부위에서 전기신호가 발생하면 심방으로 전파가 되고 이것이 방실결절에 모여서 좌심실과 우심실로 전기신호가 전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심방과 심실이 순차적으로 수축을 하며 이러한 전기신호의 변화는 심전도상에서 P파와 QRS파와 T파 형태로 보이며 P파는 심방의 수축, QRS파형은 심실의 수축으로 대표됩니다. 이러한 파형이 전기신호가 발생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신호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심실로 전도가 되면서 전기신호가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정상박동에서 심장 내 비정상적으로 생기는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맥은 심장 내 전기신호 발생 혹은 전도의 이상이 초래된 경우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조기 박동과 서맥성 부정맥, 빈맥성 부정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기 박동의 경우에는 심방기의 수축, 심실기의 수축, 서맥성 부정맥은 동기능 부전, 방실 차단으로 구분되며 빈맥성 부정맥의 경우에는 심실상승 빈맥과 심실빈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고자 하는 심방세동은 심실상승 빈맥에 속합니다. 그중 조기박동 또는 기회수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처럼 정상적인 전기신호가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도중에 정상적인 부위가 아닌 부위에서 전기신호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여 위로 전도가 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박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박동이 뛰다가 비정상적인 신호가 나오게 되면 거기 잠깐 쉬었다 다시 정상박동이 이루어지는 조기박동 형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맥 중에 서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맥성 부정맥 중에는 동기능 부전 증후군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정상적인 동반결절에서 신호가 일시적으로 멈춘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상 박동이 뛰다가 일시적으로 신호가 나오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인 심장이 멈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박동이 뛰다가 쉬는 경우에 심장이 일시적으로 뛰지 않고 다시 정상 박동이 돌아오는 이런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서맥성 부정맥 중에서 방실 차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실 차단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는 도중에 전기 회로에 이상이 있어서 전기 신호가 내려가지 못하는 차단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 부위 이하에서 매우 느린 전기 신호에 의해서 박동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방실 차단이라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심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뛰지만 이것이 심실로 전도가 되지 않아서 심실은 천천히
간격이 넓게 관찰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핀맥성 부정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핀맥성 부정맥 중에서 심장 내 정상적인 전기 회로 외에 비정상적인 전기 회로가 심방과 심실에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매우 빠른 형태로 도는 회기 현상에 의한 핀맥성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심실 상성 핀맥이라 하여 정상적인 동반결절에서 나온 전기 신호는 멈추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우 빠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우 빠른 형태로 전기 신호가 도는 형태의 핀맥성 부정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핀맥성 부정맥 중 심실에 생기는 심실 핀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실 핀맥의 경우에는 허혈성 변화 등으로 심실 근육에 변화가 생겨서 흉터가 생긴 경우 그 주위로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매우 빠른 부정맥이 발생하여 환자가 응급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돌연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매우 빠른 부정맥이 발생하여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빠른 형태의 부정맥이 생기고 응급 상황이 생긴 경우 외부에서 정기적인 전기 충격을 줌으로써 정상 박동으로 다시 회복되는 경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환자분이 앓고 있는 심방세동에 대한 발생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매우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가 제멋대로 발생하여 그러한 전기 신호가 방실 결절을 통해서 매우 불규칙하게 심실로 전도됨으로써 심전도 상으로는 피파 형태가 보이지 않고 매우 불규칙한 파형을 보이면서 심실의 수축을 반영하는 QRS 파형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심방에서 매우 불규칙한 신호에서 심방 자체의 수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심실은 매우 불규칙하게 수축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심방세동에서 이러한 그 심방 내 수축이 불규칙하게 띔으로써 수축을 하지 않아 심방 내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과 정상 심장 박동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경우가 정상적인 심장 박동에서 동반결절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심실로 순차적으로 전도되는 경우를 보이고 그러한 경우 심전도상의 규칙적인 파형이 보이지만 그에 반해서 심방세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동반결절에서 나오는 전기신호가 없이 심방 내에 매우 불규칙한 전기신호가 발생하여 심실로 불규칙하게 전도됨으로써 피파 파형이 보이지 않으면서 RR 간격, 즉 QRS 간격이 매우 불규칙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방세동 환자에서는 고위험 경우에는 좌심방 주위에는 좌심방이란 주머니 형태의 공간에서 심장 내 혈류가 원치 않아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혈전이 발생하면은 좌심방을 통해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 혈관을 통해서 머리로 가서 소위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전이 발생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는 결국 뇌혈관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혈전이
뇌혈관 말초 부위에 맞게 되면은 그 이하 부위에서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심방세동이란 합병증은 뇌경색이 오는 경우가 있었지만 뇌혈관이 온 경우에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래쪽 혈관은 내려가는 경우에 장혈관이 막히면은 장의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 혈관에 급성 색전증이 발생해서 혈뇨와 함께 심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다리 혈관을 내려가는 쪽으로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막힌 경우에는 이런 사진에서처럼 막힌 현상을 보이고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은 왜 중요한 부정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방세동은 고령의 환자에서 특히 남자는 65세 이상, 여자는 70세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이 없는 환자에 비교해서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에서는 사망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뇌졸중의 위험도 등급이 올라갈수록 그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다른 원인보다도 심방세동이 있는 경우에 뇌졸중이 더 심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하는 부정맥 중 가장 흔한 부정맥 중의 하나이며 심방세동 환자에서 심실의 반응이 매우 불규칙하게 빨리 뛰므로써 인해서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심부전을 초래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인지 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환자에서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비 2050년대 고령화 국가에서 발병률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2.5배 증가가 되고 유럽연합에서는 2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심방세동 발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방세동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판막질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심근경색질환, 부정맥질환 환자에서 잘 발생할 수 있으며 비만, 당뇨, 만성폐쇄성폐질환, 수면무호흡증, 만성신질환, 갑상선 항진증에서도 잘 발생합니다. 또한 특별한 질환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노화에 의한 심방 근육의 퇴행성 변화로서 고령 환자에서 잘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젊은 사람, 60세 미만의 환자에서도 다른 특별한 원인이나 질환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음주, 카페인, 수술 등 체내 자율신경의 변화와 체내 전해질 불균형에 같은 가역적 요인에서도 심방세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력은 매우 드뭅니다. 심방세동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한 증상이 없이 우연히 맥을 짚었을 때 맥박이 불규칙하여 뇌문화 심전도를 찍은 결과 심방세동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환자에서는 가슴을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호흡곤란을 호소할 수 있으며 심부전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부종과 체중 증가를 호소하게 됩니다. 또한 현기증과 실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심방세동이 발작성으로 발생하여 7일 이내에 저절로 정상 박동으로 돌아오는 경우에는 발작성 심방세동이라고 정의하고 7일 이상 1년 이내 지속되거나 환자의 증상이 심하여 항부정맥적 혹은 정기시약으로 정상 심방 박동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경우에는 지속성 심방세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지속성이라고 정의하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상 심장 박동으로 전환되지 않거나
너무 오래 기간 지속되어 치료 없이 영구형 형태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처음에는 발작성으로 지속되다가 그 다음에 지속성, 오랜 기간 지속성, 나중엔 영구형 형태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방세도는 어떻게 진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환자 스스로 증상이 있을 때 손목 부위 맥을 짚어봐서 맥박의 강도와 간격이 불규칙한 경우 심방세동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진단은 심방세동 발생 시 찍은 심전도 검사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심전도를 기록하는 홀트 검사를 통하거나 또는 7일 내지 한달 동안 기록하는 이벤트 기록기 또는 외장형 루퍼 기록기 검사로서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드문 환자에 있어서는 삽입형 루퍼 기록기 시술을 통해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맥하는 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였듯이 손목의 바깥쪽 부위를 반대쪽 손가락을 직각으로 세워 살짝 누를 시 맥박의 간격과 강도가 일정치 않을 시 심방세동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은 경우에 치료 전에 몇 가지 알아볼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환자의 병력상 알코올, 카페인, 운동과의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 정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환자의 심방세동의 발생 빈도를 측정하여 발생 빈도에 따라서 약물 복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다른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여부를 평가하여 그거에 따른 약물 종류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방세동 환자에서 가장 중대한 합병증인 뇌졸중이나 혈전색전증 위험도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응고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혈 위험도 평가도 해야 하며 추가적인 검사로서는 심장 내에 심방의 확장 여부와 다른 심장 질환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외 흉부 엑스선 검사, 혈액 검사로서 헤모글로빈, 간신, 혈당,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심방세동 증상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치료와 합병증 예방이 있는데 우선 정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 치료에서는 심박동수 조절과 정상 심박동 유지하는 큰두 가지 형태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약물, 전기샥, 고주파 전극도절제술, 외과적 절제술가 있으며 합병증 예방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뇌졸중 전신혈전증, 색전증 예방을 위해서 약물 기구 시술, 외과적 수술이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볼때이 정상 치료와 합병증 예방 치료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우선 정상 치료 중에 심박동수 조절에 대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약물로 심장 내 전기 신호를 전도를 느리게 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며 그러한 약물 종류에는 디곡신, 베타 차단제, 베라파밀, 딜테아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 가지 약물로 심박동 조절이 안될 시에 다른 약물을 추가할 수 있으며 WPW 증후군 환자에서는 아미오다론, 프로파펜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약물을 투여하여 안정시 분당 110회 미만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증상이 계속되면 약을 정량하여 안정시 분당 80회 미만과 중간 정도 운동 시 분당 110회 미만으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복용 시 고려 사항은 심박동수 조절을 엄격히 할시 느린 심박동수로 인한 현기증이나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약물 투여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심박동수 조절에 대한
방실 결절에 대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내 전기 신호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갈 시 통과하는 방실 결절 부위를 고주파로 절제하여 완전 차단함으로써 박동수 조절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적응증은 약물로 심방독수 조절이 안 되거나 부작용으로 약물을 사용 못하는 연구용 심방세동 환자에서 시행하겠습니다. 장점은 약물 치료 없이 심박동수를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심장 내 전기 신호의 완전 방실 차단이 초래됨으로써 이러한 시술과 함께 인공 심박 조율기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공 심박 조율기 시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합니다. 정상 심박동 유지를 위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부종액제 약물로 심박 내 심방세동 발생 자체를 억제하여 동률동을 유지함으로써 정상을 호전시키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약물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래스 1C 계열의 프로파페논, 상품명은 리터모늄, 플래카이나이드, 템버코, 풀카드, 필시카이나이드, 선리듬, 두 번째 클래스 3 계열은 아미오다론, 코다론, 소타롤, 렌티블록, 드로네다론, 멀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환자분이 앓고 있는 심장 질환, 좌심실 기능, 심근비후, 관상동맥 질환 또는 과거 다른 약물의 효과 및 부작용에 따라서 선택하여 치료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발생 빈도에 따라 매일 복용 또는 정상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으며 다른 약물 추가로 복용 시 약물 작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신장 기능, 간 기능이 악화 시에는 약물 용량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중단하여야 합니다. 약물을 중단 시에는 심방세동 정상이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정상 심박동 유지를 위한 전기 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심장 내 직류 전기를 흘려 정상 심박동 전환시키는 치료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혈류과학적으로 환자 상태가 불안전한 응급 상황이거나 장기적으로 정상 심박동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전기 샥 치료 시90% 이상에서 즉각적으로 정상 심박동으로 전환되며 그러나 이러한 치료는 심방세동 발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 아니므로 재발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기샥 치료 후 항부종액제 약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샥 시 통증 완화 위에 마취가 필요합니다. 심방세동 발생 후 48시간 지난 경우에는 심장 내 혈전 발생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전기샥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이러한 치료 시술 전 3주, 시술 후 4주간 반드시 항우울제 약물, 와파린 또는 항우신약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상 심박동 유지를 위한 고주파 전극 도자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박 내 전극 도자 절제용 카테터를 혈관을 통해 위치시킨 후 고주파 전류를 보내어 심방세동 발생 부위를 절제하는 치료입니다. 항부종액 약물 투여에도 불구하고 정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항부종액 약물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항부종액 약물을 투여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연구형 형태 심방세동에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장점은 정상 심박동 유지하는 효과는 항부종액 약물보다 우수하며, 그러나 시술에 따른 합병증이 있고, 시술 후에도 무정상 심방세동의 재발이나 무정상 뇌경색 발생이 있어 시술 전 뇌졸중 또는 전신혈전색전증의 발생 위험도가 높아 항우울제 약물을 복용 환자는 전극도자 절제술 시술이 성공적으로 되어도 시술 후에 항우울제 약물 치료는 지속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 심박동 유지를 위한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개용 시술 시에 부정맥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에 심박 내 미로 형태 병변을 만들어
떠서 심방세동의 재발을 방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静脈 수술을 단독으로 시행하여 경우인데, 가슴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 내시경을 삽입하여 직접 보면서 고주파 전극 도자를 이용하여 폐静脈에 연결된 심방 부위의 병변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심장 수술 예정인 환자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항부静脈 약물 투여나 고주파 전극 도자를 제술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정상 심방동 유지하는 효과는 항부静脈 약물보다 우수합니다. 수술 시 뇌졸중이나 전신 혈전 색전증의 합병증의 주된 원인인 혈전 생성 장소인 자심방위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과적 수술이란 합병증은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뇌졸중, 전신 혈전 색전증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예방치료를 하기 전에 알아볼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졸중 혈전색전 발생 위험도를 평가해야 하는데, 판막성 심장질환이나 비후성 심근병이 있을 때는 고위험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비판막성 심방세동인 경우에는 최근 국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사용하여 위험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환자에서 항우고 치료할 때 출혈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출혈 발생 위험도를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과거에 다른 약물을 투여했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 약을 지시대로 잘 복용하는지에 대한 수농도도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심방세동의 합병증 예방에 있어서 약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항응고 약물과 항혈소판 약물. 항응고 약물에는 와파린, 쿠마딘 또는 신약, 항혈소판 약물에는 아스피린, 클로피도겔, 플라빅스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구 시술에서는 자심방위 내기구 삽입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보며, 외과적으로는 심방 내에 혈전이 잘 생기는 좌심방위를 외과적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서 뇌졸중 전신혈전증 발생 위험도를 평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대 위험 지표로는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전신혈전증 병력이 있는 경우에 나이 75세가 있는 경우는 각각 한 항목당 2점을 부여하고, 단순 위험 지표로 심부전 또는 좌심실 기능 저하,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나이 65세, 74세, 여자인 경우는 각 항목당 1점을 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환자의 병력을 조사하여 이러한 위험 지표 수치가 합쳐서 2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항응고 약물, 와파린 또는 신약을 권장하며, 1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항응고 약물, 와파린 또는 신약을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항응고 약물을 거부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효과는 떨어지지만 아스피린과 클로피돌 병용을 하거나 또는 아스피린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자 병력상 0점이고 또는 여자인 경우 1점인 경우가 있으면 약물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심방세동 합병증 예방에 한 약물 치료로 와파린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와파린은 생체 내 항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비타민 K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항응고 효과를 나타내며, 다른 말로는 쿠마딘이라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파린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와 비교 시 와파린 복용 시에 뇌졸중 상대적 위험도는 67% 정도로 현저하게 감소시킵니다. 장점은 약값이 싸고 혈액 검사인 PT 검사를 복용 중에 검사하여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과량 복용 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해독제인 바이타민 K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유종량이 달라 PT 검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PT 검사를 통하여 적절한 INR 수치, 즉 2에서 3을 유지되도록 와파릴 용량을 증가하거나 감량해야 하며, 그러한 수치가 전체 60% 이상 들어가야 와파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INR 수치가 과다하게 증가 시에는 출혈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와파른 복용 시에는 약물, 음식, 건강보조식품, 한약에 의해 와파른 효과가 증가하나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신약의 경우에는 생체 내 항응 과정에 관여해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약물 종류로는 직접 트롬빈 억제인 다비가트란, 상품명은 프라닥사, 항응고 인자 팩터 10A 억제제인 리바록사반, 자렐토, 아픽사반, 엘리퀴스, 에독사반, 릭시아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약들은 와파린과 비교시 동등하거나 일부 약물에서는 예방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와파린과 비교시 출혈 부작용이 적고 혈액 검사 없이 고정된 용량을 복용하고 다른 약물이나 음식과 영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와파린과 비교시에 약값이 비싸고 약물 효과를 반영하는 검사가 없고 과량 복용 시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해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헤모글로빈 신장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하며 약물 복용 중에도 고령의 환자에서 신기능 악화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약물의 효과가 와파린과 달리 오래 지속되지 않아 중대한 중단 사유가 아니면 환자 스스로 하루 이상 중단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심방세동 합병증에 대한 기구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혈관을 통하여 거물막 형태의 기구를 심장 내 혈전 생성의 주된 장소인 좌심방이 입구에 위치하여 그 입구를 막아 혈전 생성을 방지하는 경우입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장기간 항응고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며, 기구 종류로는 워치만과 암플라츠 카디아 플러그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술은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시술 이후 항응고 약물을 중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술지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합병증 예방 위한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 개용 수술 혹은 흉관경화 수술로 뇌졸중이나 전신 혈전색전증의 원인인 혈전 생성의 주된 장소인 좌심방위를 제거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발휘합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장기간 항응고 약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하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수술 이후에는 항응고 약물을 중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외과적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방세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